얼굴 보지 않았어요?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보 보호의 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. 이 사이버 그 안보 또 뭐 정보 보호라고도 하는데 저것이 이 디지털 사이버의 문외 안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의 많은 어렵게 구축해 놓은 자산이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을 때 상대의 공격, 적의 침입에 의해서 한 번에 무력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경제 산업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실제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중간에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그 전력 체계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런 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 소위 정보 보호 그 산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하고 또 위기감도 느끼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를 서로 조금 조금씩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. 저도 이 기념 행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이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우리 미래의 그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아주 뿌듯하고 기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.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. 그리고 우리 우리 박찬암 그 선생은 작년에 제가 선거 때 그 광주에 AI 사관학교에 가서 그때 뭐 해커 양성하고 하는 분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라고 내가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그날이 7월 17일 제헌절이었죠. 그죠? 그래요. 반갑습니다. 네.